In the future, more famous than Gotthalve, this guy. 아, 할배들보다 더 유명해. 80,000 followers. 안녕하십니까. 효스 브레이커입니다. 캅!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인데요. 검색해보니까 이곳이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인지 비엔나라는 도시를 한번 둘러볼 건데 과연 정말 예술과 낭만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이쁠까요? 근데 예술과 낭만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몰라. 구경만 하는 건 돈 안 되니까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렛츠고! 자 일단 비엔나 시내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까지는 유반이라는 지하철을 타고 갈 거야. 아 그리고 어제 트램 탈 때 왜 티켓 검사 안 하는지 되게 의아했는데 그게 불시에 검문했을 때 티켓이 없거나 구멍을 안 뚫으면 많은 벌금을 문다고 하네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 오신다면 그런 부분은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티켓 사러 렛츠고! 자 일단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표 한 장 오케이. 와 가격 개청렬해. 2.4유로. 그럼 한국 돈으로 3,000원이에요. 이거 한국이었으면 1,200원 돈인데 다시 한번 유로 국가의 창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쉬운 놈이 돈 넣어야죠. 자 드디어 표가 나왔군요. 지하철 티켓 겟. 자 그리고 보면은 한국이랑 다르게 이렇게 개찰구가 뚫려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지나서 무임승차하면 큰일 나요. 꼭 티켓을 여기 넣고 이렇게 바코드를 찍어줘야 나중에 불시 검문했을 때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뭘 믿고 이렇게 뚫어놓은 거지? 보니까 몇몇 집시들은 그냥 타던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돈 내고 타십시오. 그게 맘 편해. 자 이렇게 비엔나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청 큰 성당이 보이는군요. 자 일단 이 성당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슈테판 성당이라고 하는데 1359년에 고딩 양식으로 지어졌다고 하네요. 역시 건축 양식하면 갓 고딩 양식이지. 저 위에 뾰족한 거 보세요. 미쳤다리. 안녕하세요. How do you know I'm Korean? 곧할배 있어요. What do you say? 오늘 8시 오케스트라 있어요.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곧할배 있어요. But you know if go to Korean guy there maybe some people don't like, right? Why? Because of some virus. Paranoid people there are in every country. Whatever. The majority of people are not afraid. Next time when I come to here, I'm gonna buy again. Thank you, bro. Have a nice day. Bye. Okay. Good luck. 이렇게 한국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일단 이 성당 가까이 다가볼게요. 성당 가까이 오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이 벽면에 굉장히 많은 조각들이 새겨져 있네요. 대부분 다 조각상들이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성당이 오래된 만큼 유명한 사람도 왔다 갔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모차르트. 아 그거 핸델인가? 뭐 어쨌거나 모차르트가 여기 와서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치렀다고 합니다. 아하. Can I follow you? Me? How do you know I'm YouTuber? I know because I met many nice YouTubers. Okay. Tooth breaker. I want to follow. Okay. And you can check your face on my YouTube channel. Okay. Yeah, this is me. Okay, I follow now. Can I go to inside this yes, church? Yes, but say I want to pray. Pay? Okay. No, I want to pray. Because if you pray. Want to visit, it's not allowed. Because without pray, cannot go inside, no, right? No, visitors can... cannot go because Austrian government decided yesterday okay. that cannot be more than 100 people. Okay, so I have to believe Jesus, right? You have to say, I want to pray. I cannot fake myself. No go inside. I want to make video? No. You can try, okay? No, it's okay. 자, 일단 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신앙심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I teach him how to go inside. No, it's okay. I cannot fake myself. 일단 저는 무교이므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름이 뭐예요? 이름 Tooth Breaker, Tooth. My name is Tooth. 자 일단 꽃보다 할배 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왔는데 In the future, more famous than Gotthalve, this guy. 아, 할배들보다 더 유명해. 80,000 followers. 밥 먹으러 가요. 아, 구독했어. 아, 고마워요. Thank you for your subscribe. Okay, thank you. 굉장히 유쾌한 친구들이네요. 자 일단 여기 성당은 겉에서만 살짝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No. 아이 핀트 상했어. 안 들어갈래. 또 여기 성당이 뭐라고 신앙심을 소개하면서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이쪽 종교 믿으신 분들은 오스트리아에 오신다면 여기 한번 가보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당 옆을 걷다 보니까 이렇게 마차가 있네요. 이것도 살짝 검색해보니까 한 사람당 거의 한 10만원 넘던데? 하지만 저는 말보다 튼튼한 허벅지가 있으니까 그냥 두벅이로 걷겠습니다. 아 근데 바람 겁나 많이 분다. 머리 세팅하고 나는데 다 망가졌어. 게다가 지금 하늘이 맑아 보여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게 뭔 일이야? 아무래도 여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에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음 장소로 렛츠고! 자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게른트너 스트릿인데요.
비엔나에서 가장 비엔나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 물가 창렬하다는 얘긴데? 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한국의 명동과도 비슷한 곳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명동과는 다르게 이렇게 같이 녹아보이네요. 도박에 한번 빠진 순간 손목 잘리고 인생 삭제되는 거요. 그러니까 쿨하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왜 저 왕관이 여기 있어? 롤렉스 매장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백화점에만 가야만 있는 샤넬이 이렇게 떡하니 길거리에 있네요. 와, 여기는 얼만큼 돈이 있어야 올 수 있는 곳이야? 이곳에서는 가성비를 위해 제 지갑 한 푼도 열지 않겠습니다. 내 지갑 안에 그만한 돈도 없어요. 일단 이곳을 빠르게 지나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딜 가나 이렇게 오페라 티켓을 파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페라 극장이 가까워져서인가? 뭐 어쨌거나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이 티켓 사면은 사기 먹을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오페라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공연을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여기가 국립 오페라 극장이었잖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몰랐네요. 그래서 저렇게 티켓 파시는 분들이 많은 거였구나. 어쨌거나 이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여기가 바로 유럽 3대 오페라 극장으로 유명한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래요. 물론 잘 찾아보면 2, 3유로짜리 입석도 있다는데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원래 오페라가 부자들이 보는 음악이듯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음악 감상하려면 그만큼 돈을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빈까지 갔으면 성당도 좀 들어가 보고 오페라도 한 번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보려면 볼 수 있지만서도 한국에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페라를 뭐 오스트리아 왔다고 봅니까? 그거야말로 허세고 사치지. 그래서 일단 저는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소 렛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온 장소는 바로 왕궁 정원이에요. 아까 봤던 그런 오페라보다 한적한 이곳에 와서 사람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요. 자,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 너무 평화롭고 좋다. 아까 쇼핑센터도 그렇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아직 겨울이라 이렇게 나무에 꽃은 안 폈어도 잔디는 이렇게 푸르게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진짜 평화 그 자체다. 어? 이쪽은 꽃이 폈네? 근데 이 문양이 높은 음자리네? 와, 되게 신기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저 앞에는 문은 석상이 있는데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차르트였어. 그래서 이렇게 꽃밭에 높은 음자리를 해놨구나. 근데 사실 저 악보 볼 줄 몰라요. 어쨌거나 음악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모 선생이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 모 선생님 시대를 많이 앞서갔네. 스키니를 너무 타이트하게 입었어. 어쨌거나 우리 모 선생님 앞으로 저 좋은 음악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비록 맥북으로 만들 거지만요. 자, 다음으로 온 곳은 헬덴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와봤습니다. 사실 입장료 없어서 온 게 크긴 해요. 자, 일단 왜 유명한지 안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 커다란 성문을 지나가게 되면 저쪽 앞에 큰 광장이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저 건물, 바로 저곳에서 서프라이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히틀러가 연설을 했다고 하네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이곳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병을 선포한 곳이라고 합니다. 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는 이렇게 주차장이 되었구나. 역시 세계 어딜 가든 간에 공터가 있으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쪽에는 엄청나게 큰 말을 탄 사람의 동상이 있는데요.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말 불알까지 있어. 어쨌거나 유럽 사람들의 오픈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자상도 있네? 저놈도 순놈인지 암놈인지 한번 확인해보러 가겠습니다. 어우, 난 이 순간이 제일 즐거워. 굉장히 위험은 쩌는 녀석이지만 소중이가 없네요. 아쉽다. 와, 그나저나 진짜 이렇게 보니까 한편의 그림이다. 저 사람은 이렇게 풍경 좋은 곳에 조각으로 만들어질지 알았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물론 말고 추가요. 자, 이렇게 헬렌 광장에서의 아름다운 풍경도 봤으니까, 아니 말고추 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집 분량이 얼마나 나은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2시간 돌아다녀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요. 이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허리가 아닌데. 아유, 걷는데 다 쓰네. 그러시겠지. 자, 어쨌거나 그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어? 여기가 내 마지막 장소인데? 아, 죽됐다. 사실 이 그리스시 건물이 너무 이뻐가지고 마지막 장소를 뽑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네요. 옆에는 또 고덕 안전교육장 같은 곳이 있어. 아, 이거 꼭 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오스트리아 의회 의사당인데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염원해서 그리스 신전처럼 본다 맞는 거라고 하네요. 아, 근데 공사 중인데 어떻게 봐 이걸. 지금 저 동상이랑 뒤쪽에 있는 기둥밖에 안 보여요. 아, 개빡친다. 저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또 그리스가 제가 한참 대학 다닐 때 고대 체육사하면서 빠삭하게 배웠거든요. 일단 아쉬운 마음, 이 사람이랑 함께 영상 찍으면서 위안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닥터 칼레너? 뭐 유명하신가 봅니다. 일단 빠기치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저 뒤쪽에 있는 성당 한번 찍어보러 갈게요. 뭔가 멋있어 보여. 뭐야, 여기는 왜 또 막혀있어? 아, 이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네. 아, 그만 찍어야겠다. 오늘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비엔나 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 멋있기도 했지만 솔직히 조금 볼 게 없었어요. 아무래도 돈을 안 써서 그런가? 만약 여러분들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오신다면 저처럼 궁색하게 굴지 말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난 이렇게 가성비 있게 다니는 게 좋은데 어떡해.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투스브레커였습니다. 갑! 하, 근데 또 집에까지는 어떻게 걸어가니? 2.5km? 차비 3,000원 너무 아깝다. 그냥 걸어갑니다. 가성비 있게 다니는 게 좋은데 어떡해. 가성비 있게 다니는 게 좋은데 어떡해. 가성비 가성비 있게 다니는 게 좋은데 어떡해.